사장님은 저 이 가방 아주 잘 쓸게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잘 자요. 아니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? 상처한 지 한 3년 됐다는데. 딸린 자식은 없고요? 자세한 건 나도 모르지. 자식이 있으면 또 어때? 인연은 따로 있는 법이야. 아니 만나보고 당사자들끼리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죠. 아 유경 아버지 회사 사람이라니까 틀림없어. 아, 선배님 접니다. 우리 처제 중매 서시기로 하셨다면서요? 어떤 사람입니까? 우리 회사 차량과 이과장이라는 사람이야. 사람은 내가 보증하겠는데 애가 셋이야. 사람이 아까워서 내가 집사람한테 말은 꺼냈는데 안 되겠지? 처제한테 좀 무리일 것 같군요. 그래, 하나 둘만 돼도 생각해보라 그러겠는데 셋이라니까 좀 그렇긴 하더군. 처녀 몸으로 세 아이는 벅찰 거야. 없던 일로 하자고. 아, 예.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안녕히 계십시오. 아이가 셋이라는군. 결국은 이제 그런 자리밖에 없네요. 처제마저 남의 자식 키우게 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. 남의 자식이라니요. 당신 아들이에요. 세상 사람이 다 당신이나 내 마음 같지 않아요. 나도 우리 처제가 남의 자식 셋이나 키우는 거 싫어. 없던 일로 하기로 했으니까 잊어버립시다. 없던 일로 하재요? 내가 그랬어요. 내가 신중하지 못했어요. 우리 처제로도 아마 그런 자리는 안 보낼 거예요. 오 사장님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. 자기 처제가 뭐 양가집 규수라도 되는 줄 알아. 또. 예, 형규야. 주무세요. 예, 형규야. 아직 올라가 있습니다. 아, 예. 아니, 얼굴이 왜 이래? 어떻게 된 거야? 아, 별일 아니에요. 아우, 예, 별일 아니긴. 입술이 다 터졌는데. 누구하고 싸웠어? 예, 좀. 참지 그랬어. 내일 아침이면은 부어오르겠다. 왜 늘 저한테 잘해주세요? 별로 이쁘게 굴지도 않았는데. 그런 말이 어딨어. 제가 많이 미워했다는 거 아세요? 형기야. 죄송해요.
너만 양보했다고 생각해? 난 너한테 아버지를 양보했어. 나한테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뺏어간 게 누구라고 생각해? 그래! 너한테 상처 주기 위해서 혜란 씨한테 접근했어.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뺏고 싶어서 접근했다고! 아니 그 만 들어왔단 말이야? 지훈아도 없었고? 해봤지만 안 받아요. 이런 일 없었는데. 배터리가 나갔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. 뭐 출근은 틀림없이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어서 가세요. 아이고 세상에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? 별거 아니에요. 술 먹다가 시비가 좀 있었어요. 나이가 며칠인데 술 먹고 싸움을 해?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냐? 아, 시비야. 나쁜 놈들이 걸었겠지. 우리 형규가 그러려 했냐? 애 얼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? 제가 잘못한 거예요, 할머니. 그러니까 맞았죠. 뭐야? 아이고, 세상에.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, 어머니. 아, 애비야. 형규 오늘 하루 쉬게 하면 안 되겠냐? 너 그러고 싶냐? 아니요. 이 정도 갖고 쉬긴 왜 쉬어요? 아이고, 거꾸로 나가서 일이 되겠냐? 걱정 마세요. 다녀오겠습니다. 아이고 세상에. 무슨 고민 있어? 회사에 영 적응이 잘 안 되는 거냐? 아닙니다. 젊은 혈기에 싸움질도 할 수 있지. 하지만 싸움은 피하는 게 현명한 거야. 예. 나하고 얘기하기 곤란한 일은 형하고 얘기해라. 니들끼리 잘 통할 거 아니야? 예. 여기서 내려주세요. 오늘은 그냥 이대로 가자.